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 흑놀이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잘 있었죠? 자, 더운 여름 건강에 지내길 자, 바라고요. 자, 인사 먼저 합시다. 자, 배꼽손 착착 선생님. 안녕하세요. 뿅. 자, 오늘은 재미있는 이제 흑조형 시간이에요. 오늘은 짜장면 만들기. 자, 우리 친구들 짜장면 좋아하죠? 아니, 저는 짬뽕이 좋아요. 아, 저는 짜장면이 좋아요. 저는 탕수육이 좋아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아마 짜장면을 제일 좋아할 거예요. 지금부터 짜장면 만들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랑 만들면 쉽고 재밌게 만드는 거 아시죠? 자, 시작. 뿅. 자, 준비된 흙이 있어요. 이러면 짜장면은 어디에 있을까요? 맞아요. 그릇에 담겨요. 그릇을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릇을 만들 때는요, 흙을 좀 띄워갖고, 자, 동글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동글동글 이렇게 하더니 손으로 구멍을 한번 뚫어주세요. 끝까지 뚫어주면 안 되고요. 살짝만 뚫어준 다음에 조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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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요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핀칭이라 그래요. 손가락으로 손으로 그릇을 만든다. 핀칭. 쌓아 올린다. 이렇게 그릇이 완성이 됐어요. 딱 이러면 이제 짜장면 면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자, 가느다랗게. 자,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이렇게 얇게 만들어주세요. 누가 더 얇게 만들어보자. 누가 더 얇게. 선생님, 지렁이 됐는데요? 선생님, 뱀이 됐는데요? 선생님, 애벌레가 됐어요. 아니요, 길게. 진짜 면발처럼 쭉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길게, 얇게. 자, 어떤 친구들은 꽃배기도 먹는 친구도 있어. 꽃배기 알죠? 자, 꽃배기 먹으면요, 배가 뚱뚱해진답니다. 이렇게 길게, 얇게, 이렇게, 오, 많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길게 면을 만들어 봐요. 이렇게 얇게. 자, 됐습니다. 그러면,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면을요, 그릇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뚜루루루루뚜뚜뚜. 어? 벌써 맛있는 짜장면이 완성된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런 다음에 짜장면이랑 같이 먹는 거 있죠? 뭐가 있을까요? 단무지. 자, 새콤달콤한 단무지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단무지는 조그만한 종지 그릇. 자, 그릇에 있어요. 이렇게 종지 그릇을 만든 다음에. 자, 단무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단무지는 보통 반달처럼 생겼죠? 그죠? 반달.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도구 갖고 있죠? 도구. 도구로 잘라줘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하나 만들어줘도 돼요. 알았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볼게요. 세 개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단무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 손가락으로 먹을 순 없죠. 젓가락 만들어 줘 볼까요? 젓가락 길게. 이것도 지렁이 만들면 돼요. 길게. 하나 둘 냠냠냠. 자, 이렇게 젓가락도 만들었죠. 자, 이렇게 짜장면, 단무지, 젓가락도 만들어봤는데 우리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탕수육도 만들어보고요. 아니요, 나는요 짬뽕이 좋아요. 어, 저는요 다른 게 좋아요. 이렇게 볶음밥도 만들어보고요. 여러 가지 오늘 음식을 만들어보아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한입 먹어봐. 아니야, 너 먼저 먹어봐. 서로 배려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재미있게 흙놀이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땠어요? 오늘 재밌었죠?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